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 반등 시점은 언제인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2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증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디커플링이 지속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달러화를 키포인트로 먼저 삼을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과거 사례에 빗대어서 먼저 현재와 그런 비슷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왜 디커플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향후 대응책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그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은 주로 달러화 강세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걸 저희가 과거 사례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2016년 말이었는데요. 미국의 네.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국면이 있었고요. 2018년 중반에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이제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뭐 달러화 강세 이러한 환경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인 게 달러화 강세가 수반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디커플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관계수에서 도출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동조화되는지 아니면 뭐 반대로 가는지 그 여부가 저희가 상관계수 0.5에서 마이너스 정도까지 그게 도출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디커플링 현상 자체가 아무래도 그 현재 같은 경우 첫 번째 사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는 한 4주 정도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예. 두 번째 사례는 그 이상 한 10주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10주까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여부가 달러의 강세가 좀 둔화되는 트리거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뚜렷한 측면이 없다 보니까 일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네. 수준도 달러 인덱스가 한 94 정도 수준이고요. 네. 94라고 하면은 저희가 확 와닿지 않을 텐데 최근 1년 내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환경이라고 첫 번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그리고 중국의 지표 자체가 그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물가 지표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제조업 단에서 수급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 그 조금 더 반경을 넓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도 뭐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신흥국 쪽으로 확대를 해봐도 대만 정도 일부의 수급이 유입되고 뚜렷하게 수급 유입의 조짐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수급적인 측면, 제조업 기반의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그 신흥국 단에서 외국인 매도가 연속되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로 도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로 글로벌 환경의 변화입니다. 일단은 그 무형자산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최근 몰리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크게 봤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로블록스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단순히 전기차 영역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역 뭐 우주라든지 이쪽 다양한 사업 구조가 확장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대로 뭐 철강이라든지 제조업 쪽은 뭐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뭐 일부 같은 경우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수급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말씀드렸을 때 일단은 그 환율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산업 기반 자체가 지금 글로벌 환경의 수급과는 좀 반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달러화 강세 때 10주까지도 이어진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지금 좀 반대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그 트리거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테이퍼링 같은 경우가 한번 언급이 됐잖아요. 네. 어느 정도 자금의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자금의 변화를 나타내겠다는데 이게 본격화되는 시점이 일단은 트리거의 가능성이 일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조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선 뭐 첫 번째로 테이퍼링의 일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끌어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라고 특정 시점을 아직 못 박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시행되는 시점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트리거 이전에 달러 인덱스 쪽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가 그 디커블링도 조금 약화되는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달러가 키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 게 그 대주주 이슈가 언제나 연말에 존재를 하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추석 때 시장이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측면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11월에서 12월 초까지는 그 대주주 이슈 때문에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수급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 외부적인 환경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 이슈와 같은 내부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12월 말 정도부터 해서는 일부 해소의 가능성이 수급적으로는 일단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 미국 쪽에 그런 테이퍼링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의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 확인하고 이제 디커플링의 해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달러가 제일 문제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도 주도 업종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좀 어떤 것으로 좀 분석하시나요? 주도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좋은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시장 수급 자체가 몇 종목에만 몰려서 움직이고 하락 종목이 하루에도 몇 배가 더 많은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해봤을 때 현재는 추세적으로 그 상승이 나타나는 업종이 뭐 게임 업종 일부, 그다음에 뭐 컨텐츠 업종 일부거든요. 네. 이 특징을 놓고 살펴봤을 때 무형자산 쪽에 발달되는 업종들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글로벌 정책 쪽이 먼저 뒷받침되는 업종에서 추려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정책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업종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그다음에 큰 자금의 흐름을 두 번째로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ETF 같은 경우가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그 특정 업종의 ETF가 생성이 됐을 때는 그 업종의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좀 강한 수급이 유입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로 이런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일단은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게임 업종 안에서 최근에 파생된 게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 확장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 신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의 산업에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존재를 할 때 그 기존에 존재하던 뭐 업종 그다음에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한 상승의 시너지가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확장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첫 번째로 메타버스 쪽을 상승을 했지만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그 일단은 미국이 선도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추가적인 정책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정책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인 퍼포먼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저탄소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이런 환경에서 기존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되었다고 하면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유럽이 적극적으로 행보를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업종, 메타버스, 그다음에 항공우주, 원전 쪽이 주도 업종의 도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메타버스, 항공우주, 원전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업종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하나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세 가지 업종 중에 항공우주 쪽의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누리호 발사 이후에 주가는 눈으로 보기에 뭐 10%, 15%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그 증설 공시가 나온 세트레가입니다. 세트레가 아니에요? 예, 이게
그 발사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증설 공시가 나왔다고 하면은 기존에 뭐 두 기, 세 기가 생산이 가능했다고 하면 이제 네 기, 다섯 기 이상으로 생산 가능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그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정책 뒷받침 의지가 강한 측면을 저희가 누리호 발사 이후에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단순히 정책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으면은 주가는 좀 더딘 측면이 있는데 기존에 그 우리나라 위성 발사를 할 때도 생산을 했던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접근을 서서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누리호 발사 일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벤트 시점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부담이 없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금 접근이 가능하다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트랙 아이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목표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 현재 가격이 한 4만 6천 원 이하 정도거든요. 예. 이게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전고점인 한 6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항공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그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면은 이러한 산업 같은 경우는 단기에도 뭐 50% 이상 주가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 한 6만 원 이상, 2차적으로는 현재 그런 레버리지 구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8만 원대까지도 장기적으로 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차적으로 6만 원 목표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